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황금올리브 닭다리 양념반 후라이드반을 먹어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 황금올리브를 마지막으로 드셨나요? 저는 찾아보니까 작년 6월에 마지막으로 먹었었더라고요. 그 이후에 후참잘도 맛있고 옛날 통닭도 맛있어서 다른 치킨들을 주로 먹고 있었는데, 최근에 BBQ가 냉동이랑 냉장의 가격을 다르게 판매하는 게 이슈가 또 됐었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유튜버 3대장님이 관련 리뷰를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봤는데 와,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시켜 먹어볼까 했는데 그 밑에 댓글에 냉장은 황금올리브랑 똑같이 염지하고 반죽해서 튀겨나간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냥 황금올리브를 먹어야 되겠다 라고 하니까 우리 편집자님이 치킨 플러스에서 치즈치킨이 나왔다는데 차라리 그건 어떠실까요? 라고 제안을 해주셔서 박병진 용사님의 리뷰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진짜 닭다리 안에 치즈가 들어있더라고요. 아니, 저렇게 신기한 치킨이 있다니 싶었는데 가격이 21,900원인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 그냥 황금올리브에 모짜렐라 치즈 올려서 먹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오늘의 메뉴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11개월 만에 먹는 황금올리브의 맛은 과연 어떨지, 그리고 모짜렐라와 함께 먹으면 또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하고 기대되는데요. 아참, 지난번 치차룸 먹방 때 과카몰리에 찍어 먹었었잖아요. 근데 그 과카몰리가 아직 남아있어서 거기에 또 황금올리브를 찍어서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기대된다. 자, 그러면 얼른 먹어보도록 하죠. 아니, 그런데 오늘 벌써 날씨가 32도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너무 더워가지고 시원하게 콜라 먼저. 짠! 어우, 그래서 살 것 같네. 와, 오랜만에 먹으니까 확실히 맛있네요. 근데 뭔가 조금 달라진 것 같은 느낌? 제가 예전에 황홀 닭다리 먹을 때에는 그래도 야, 황홀이 비싸긴 하지만 뭔가 되게 튼실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은 닭다리들은 약간 교촌스러운 느낌? 아, 물론 이제 교촌보다는 큰데, 뭔가 그 예전에 와, 황홀 닭다리가 역시 실하네, 약간 이런 느낌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게 기분 탓인 건지 오늘 저한테 유독 이런 게 온 건지, 근데 아무튼 맛은 있다. 그럼 과카몰리를 찍어 먹어볼게요. 오,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데요? 이거 지난번에 치차론 촬영할 때 시판 소스 맛은 어떨지 궁금해서 사본 소스거든요? 근데 이제 남아있으니까 집에서 빵 먹거나 할 때 얘 이렇게 발라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치킨도 한번 먹어봤는데 오,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맛있어요. 그럼 이쯤에서 치킨 먹.
오, 이거는 오묘한 맛이네요. 그래서 찍어 먹을 거면 후라이드를 찍어 먹는 게 더 맛있습니다. 아, 근데 과카몰리도 맛이 세긴 세다. 양념 맛도 이기고 치즈볼 맛도 그냥 싹 덮어버리네. 자, 그럼 이제 치즈 뿌려보죠. 야, 오, 생각보다 치즈가 되게 잘 어울려서 깜짝 놀랐네. 이거 치킨 플러스에 두 마리 같은 한 마리 치킨 주세요에 있는 프라이드 닭다리에 모짜렐라가 들어가 있다는 걸 봤거든요. 근데 가격이 21,800원인가? 그래서 아니, 그 돈이면 황홀에 그냥 치즈 올려서 먹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시켰는데, 좀 더 알아보니까 그게 진짜 엄청 큰 닭, 15호 닭을 써가지고 우리가 보통 먹는 치킨으로 치면은 거의 한 1.5마리에서 2마리에 가까운 그런 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먹어보니까 오, 그 두 마리 같은 한 마리 주세요도 좀 한번 먹어보고 싶은 그런 궁금증이 막 생겼습니다. 짠! 지난번 치차론 영상도 그렇고 곱창 영상도 그렇고 정말 뭐 맛있게 잘 드신다, 아니면 너무 맛있어 보이게 잘 찍었다, 오랜만에 왔는데 여전하시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한마디 한마디일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뿌듯하고 뭔가 약간의 그 힐링의 시간이 생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도 그런 댓글 머릿속에만 담아두지 마시고 많이 많이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또 그거 읽고 다 이렇게 하트 한 번씩 탁탁탁탁 눌러드리고 있거든요.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이거 치킨 무 안 흘리면서 뜯는 법 아시죠? 이렇게 세워서 뜯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 상태에서 요런 그릇 같은 데다가 물을 적당히 따라 보내고 이렇게 열면 깔끔.